시장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또 때로는 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각 확인해 보겠습니다. 증시 수다,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. 자,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차장님 요즘 뭐 시장에서 워낙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테마에 따라서 빠르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차장님은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뭐 저는 우리 코너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섹터가 2차전지고요. 어차피 네. 2차전지 섹터가 주도주임은 뭐 최근 시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네. 오늘은 그쪽 관련 종목 하나 더 한번 말씀 좀 드리겠고요. 전에 이제 1진 머티리얼즈, 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다 움직임 좋았고요.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에이스하면 오늘 일부 차익을 하고 가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, 그 전기차의 그 보급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행거리랑 그리고 충전 속도가 중요한데, 이런 주행거리 증가와 그 급속 충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응급제입니다. 보통 그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흑연으로 사용한 비해서 그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행거리를 2배 이상 늘릴 수가 있고요. 10분 미만의 급속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인데, 여기에 전 세계 유일하게 그 실리콘 응급제의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. 그러니까 응급제 시대의 독점적 지위를 좀 가지고 있고요. 보통 다른 업체들은 2023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, 동사는 상용화를 하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서 이게 업체에 납품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, 작년에 실리콘 응급제 캐파가 동사가 그 대주전지 재료가 100톤 정도였는데, 2023년까지 700톤 규모로 좀 확대를 목표를 하고 있고, 워낙 이쪽에 특허를 대량으로 갖고 있고 파생 특허도 다양하게 갖고 있어서 좀 진입 장벽을 상당히 쌓았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요. 아마 당분간은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를 따라갈 업체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, 동사가 그 실리콘 응급제 매출이 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, 증권사에서 그 대주전자 재료에 그 실리콘 응급제 매출을 2023년도에 1,500억을 잡고 있고요. 그리고 2024년도에는 4,00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, 2023년도에는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그 실리콘 응급제가 차지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이 30%대밖에 되지 않는데, 보수적으로 그냥 원가율 40% 잡아서 마진을 60% 이렇게 잡게 되면은 2023년도에 동사 영업이 예상치가 1,800억이 나오고요. 그리고 2024년도에는 4,800억이 나오는데, 현재 시가총액이 7,500억이거든요. 근데 그 영업이익의 10배 정도를 주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을 2023년도 기준으로는 1조 8천억, 그리고 2024년도 기준에는 4조 8천억까지 볼 수가 있는데, 현재 시가총액 7,500억은 상당히 저평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만 동사가 사실은 그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그것뿐만 좋은 게 아니라, 동사의 현재 주력 제품은 그 칩 부품류 전급 테스트인데, 이 부분이 동사의 캐시 카우이고, 삼성전기라든가 전세 국내 시장 점유 17% 정도 되는데 전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. 최근에 개발에 성공한 LED의 형광체 그 재료가 서울 반도체 쪽을 통해서 중국 업체까지 해서 지금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고, 또 최근에 하나투셀이 미국 시장 진입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데, 이게 지금 동사가 점유율 100%로 그 고효율형 태양전지용 전극재료를 개발을 완료를 해서 국내라든가 중국 시장의 진출에 성공을 해가지고, 또 고분자재료 같은 경우 MLCC라든가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 같은 이런 동사 가져온 고분자재료들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 점유율 60%를 차지하고 있어서 매출이 다 좋습니다.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뿐만 아니라 대주전자재료의 전 사업이 지금 실적이 점프업을 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됐고요. 그게 올해 1분기부터 발생한 게 올해부터 대주전지 재료의 실적이 점프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들어서, 저는 2차전지 소재 업종 중에서는 가장 지금 이제 충분히 지금 살 수 있고 핫픽 종목으로 대주전지 재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.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셀리님이 이창원 차장님 설명 너무 잘해주신다, 성실함이 느껴진다라고 칭찬도 해주시네요.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오늘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